Nope. 아,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이랬다고. 차로서 돌아와 이랬다고. 저에게 건투란. 와! 맨날 무슨 스파링 컨텐츠야. 아, 씨. 응, 죽었어, 진짜. 와봐. 응, 난 바로 일어나니까. 잽도 안 날릴 거야. 감도 안 잡아. 그냥 바로.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. 지금 대단하신 분이 지금 오늘 오실 것 같은데. 대단한 저보다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? 오늘 다운될 수도 있어요. 전 다운돼본 적이 없는데. 전 다운돼본 적이 없어요. 그 우리 채널이 그런 거 있잖아. 주문아 다운 맛은 오랜만이지. 아. 오셨으니까 네. 몸 좀 푸세요. 아, 뭐 몸 풀 게 있나? 뭐 샌드백 좀 치세요. 아, 알겠어요. 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. 네. 저 몸 안 풀어도 되는데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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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셨습니다. 키가 큰데? 뭐야? 아니 그 마스크 꼈는데 잘생겨 보이는데? 눈만 봤는데? 아, 모델인가? 연예인이야? 아,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네, 여러분들 그 조준TV 아시죠? 조준TV 그... 글러브 벗으세요. 아주 인사하시죠. 가서 이제 안으로 모시죠. 안녕하십니까? 와, 안녕하십니까? 네, 너무 팬입니다. 어, 저도 팬이에요. 미안한데. 네. 오늘 반갑습니다. 시간 그 이곳에. 어, 네, 와. 와, 뭐예요 이거? 아, 나는 도장깨기 살짝 비스머리하게 해서. 아니, 그런 게 아니라 저 몰랐어요. 좀 뭐. 휴식 운동하고 싶다고 해서 복싱 운동이잖아요. 네. 아, 이런 거구나. 네. 아, 그런 거구나. 네, 알겠습니다. 야. 자, 오늘 우리 조준TV하고 우리 신종훈 복싱 채널하고 합방 스트링 그 저거 뭐야? 네, 안녕하세요. 신종훈 복싱 채널의 신종훈입니다. 옆에 계신 분. 저는 지금 이제 유튜버랑 이제 운동 선수로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조준이라고 합니다. 와. 네. 안녕하십니까? 뭐 이렇게 스파링? 아, 저도 못 들었는데 스파링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, 지금. 아니. 여러분들 아, 진짜. 아니, 상대를 좀 골라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? 좀 저를 좀 보호 차원에서 좀. 아, 자, 복싱 한 네. 얼마나 하셨죠?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한 3학년까지 했으니까. 중1?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. 5, 6년 정도? 스톱! 끝!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, 여러분들. 그쵸, 조준님? 그럼요. 어. 자. 좀 아니 정도 꼬대지 지금 몸무게 차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. 그리고 또 피지컬 너무 좋은데 저게 말은 죽어 진짜.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. 주식 상대 한번 보자. 상대. 선수님 한번 여기도 한번 하셨어요. 아, 나는 근데 너무 체급해서 그쵸. 체급이 안 맞는다. 아, 이게 혹시 신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왜냐면 불안정할 것 같은데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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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
그래 아니야. 뻗겨줘 뻗겨줘. 아니야 밑에 밑에. 아. 일부러 지금 이거 끼고 한 거죠? 중간에 쉬려고. 좋아. 오케이. 와 이제 됐어. 하. 센터로 센터로. 다운도 되던데? 이해가 못 먹겠어. 아니. 와 패스 없. 내가 이렇게. 했는데? 와. 야 내가. 1. 이거 또 이런 거야? 진짜? 얼마? 마지막 라운드. 네 저도 큰 것 두고 하니까 너무 잘 무거워. 와 힘들어. 이거 왜 힘들어? 저는 와 다리야 씨
마지막 20초 남았습니다. 20초, 20초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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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살기 힘들다! 멋있는 거 보여줬는데 이게 현실이에요. 네. 네, 저렇게 와, 피지컬, 체육, 뭐 몸 좋으니까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. 밖에 나가서 싸우면 막 그냥 뚜까 맞는다 뭐 1초 컷이다 이런데 안 싸우는 게 제일 잘 싸우는 거예요. 꼭 싸우고 싶은 분들은 자 청담동 신종훈 복싱클럽으로 오세요. 정정당당하게 글러브 끼고 싸웁시다. 남자답게 여기 와서 맨주먹으로 싸우고 싶다. 저는 글러브 끼고 싸울게요. 근데 만약에 다쳤을 때 전 책임지지 않습니다. 예, 지금 운동하다 보면 펀치요? 아, 펀치가 좋아요. 다 아, 솔직하게 이거 다 찍혔어. 아, 그러니까 많이 들어갔는데 펀치? 아, 뭐 나는 안 맞았어, 안 맞았다 생각해. 맞았는데. 아파요 사실. 아,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이랬다고 살아서 돌아와 이랬다고. 아까 다운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저기. 아니 아까 여기 다운됐잖아. 아 저, 아니. 아 저 아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슬립이에요. 오. 제가 마, 아 근데 다리를 혼자 꼬으셨어요. 어 좋아. 와, 앞으로 자 자 자 복싱을 기본적으로 하실 거면 복싱도 복싱이지만 저런 헬스 트레이닝 무조건 해야 돼요. 왜? 우리한테 맞는 근력 운동을 해줘야 복싱 할 때도 어마어마한 파워, 스피디, 그리고 탄력이 생기니까 그런 거 꼭 참고하시고 웨이트 트레이닝 꼭 하셔야 됩니다. 피났어요. 오. 입술 닦을까요? 지수 씨 입술 닦을까요? 아이고 안 다치게 해주신다고 아니, 하는데 아니 이게 안 다치게 왜냐면 이게 할 수밖에 없어. 왜냐면 듀니스도 최선을 다하고 아, 이게 아, 근데 멋있었어, 멋있었어요. 네, 멋있었어요? 멋있었어요. 네. 많이 맞고 두 분 다 멋있었어요. 진짜 두 분 다 멋있었어요. 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펀치 파워 좋고 때렸을 때 KO 시키는 게 펀치인데 밑에 쳤을 때 펀치 좋아. 근데 실전에서 나를 못 맞춘단 말이야. 데미지를 입혀서 눕혔으면 이게 펀치인데 못 맞췄기 때문에 맞춰야 펀치지 못 맞추면 펀치도 맞아요. 아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싱 처음 배우실 때 상대방 맞추려고 그런 의욕과 욕심은 좋은데 기본 자세를 꼭 지키면서 하시길 바랄게요. 진짜 저는 너무 응원하겠습니다. 진짜 응원하겠습니다. 우리 조준님 네. 오늘 우리 신선수하고 네. 스파링 하셨는데 어떠셨어요? 아, 저 너무 재밌게 이렇게 잘 배웠고요.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봐오셨던 신선수 선생님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와, 확실히 해보니까 아 이게 수준이 다르다라는 걸 다시 느꼈고요. 와, 너무 즐거웠고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. 그 다음 리매치는 언제쯤 할까요? 제가 열심히 해서 네, 배워서 형님 괜찮을 때 와서 한 번씩 배워서 그냥 이제 지도받으면서 좀 좋을 것 같아요. 아니 시합 나가면 될 것 같아. 진짜 준희 씨가 복싱 시합을 나가도 될 만한가요? 무조건 잘해요. 좀만 가다듬으면 진짜 네! 네 여러분들 신종훈 복싱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몸에 너무 진짜 짧고 네, 그렇게 하지 마세요. 끝. 네. 멋있다.